네,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자, 코로나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과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원래 중요했지만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게 독서의 중요성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독서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좋다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참 꾸준히 하기 힘든 것 중 하나가 독서가 아닐까 싶어요. 네. 뭐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독서 잘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소개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순천교육공동체 시민회의 장윤호 상임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순천교육공동체 시민회의 장윤호입니다. 저희 교육공동체는 1999년도에 창립돼서 약 150명의 회원들이 지역 독서 교육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뭐 독서에 대한 이야기 해주러 오셨는데 대표님께서는 책을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저는 아마 국어 선생이다 보니까 1년에 한 70권 정도 목표로. 1년에 70권 와. 목표로? 2주에 3권. 오. 그 쉽지 않은데요, 그거 진짜. 네. 그래도 해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 순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독서 캠페인을 진행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캠페인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학생들이 학부모들과 함께 난감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나 학원이 다 문을 닫아서. 네. 그래서 정지돼 있으면 안 되겠고 게임에 파고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더니 그럼 독후감을 받자. 그래서 그 독후감을 통해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책을 읽게 하고 생각을 넓히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몇 가지 했는데요. 첫째는 독후감을 보내는 학생들한테 문화상품권을 보내겠다. 그런 취지였고요. 두 번째는 독후감이 접수되면 그것들을 전문 교수들이 첨삭 지도를 다 해서 다시 보내준다. 그래서 자기의 장단점을 찾게 하고요. 네. 세 번째는 선정된 독후감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어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 예. 받은 상품권으로 꼭 책을 샀어야 할 텐데 게임 아이템이 아니라 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20 네. 코로나를 이긴 독서 책 속에서 처자는 향기라는 책인데 책 소개와 함께 참여율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참여율이 높았다면서요. 저희들이 기획할 때는 한 100명 정도 참석하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300명이 참석했어요. 이 책 독후감이요? 예.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그 소문을, 교육청에서 소문을 듣고 적극 지원해줘서 한 530편 정도가 3개월 동안에 접수되어서 그 성과를 다 이루어서 이 책 속에다가 첨삭적으로 다 넣어서 보내서 각 도서관들 학교에 지금 비치돼 있습니다. 그럼 네. 저기 안에 지금 500여 편의 독후감이 실려 있는 건가요? 다는 못 들어갔고요. 네. 선별해서? 네, 선별해서 한 150편 정도 들어가 있죠. 야, 그래도 두께가 상당하겠어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한 300편 정도 되고 다행히 교수들이 5명이 모두 첨삭 지도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낸 작품이 어디에 장단점이 있는지를 다 알아보게. 너무 좋네요. 교과서적으로 다른 아이들도 그 독후감을 보고 나중에 아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참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참고서도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교본이 된다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독서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 모두가 잘 익히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읽는 행위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책을 다 읽고 나서 머릿속에 아니면 남는 게 별로 없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이렇게 남는 독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도. 독서는 사실은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작가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이거든요. 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가가 그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듣고만 지나가 버리면 남는 게 없죠. 혼자 그렇게 여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작가하고 얘기하면서 가는 것이죠. 야, 냇물이 흐르고 있어. 그러면 아, 정말 냇물이 흐르네요. 이렇게 호응도가 이루어져야지 진짜 독서거든요. 네. 그래야지 많이 남고. 아, 예를 들어서 연어를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한다면 연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어는 안도현 씨가 지은 책이죠, 시인이. 근데 어른들 동화라고도 할 만큼 너무 많이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주제를 연어액을 읽고 뭘 남겼니 하면 대부분이 가을에 고향에 와서 알을 낳고 죽는다. 사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독서가 아니죠. 네. 그러려면 그건 줄거리는 인터넷에 막 떴으니까. 그 안도현 씨는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연어는 강물 냄새가 난다. 그래서 4년, 5년 동안의 바다 이야기를 싹 빼고 안도현 작가는 강물,
보름간의 강물을 오르면서 만난 세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작가가 한 15개에서 잘 보면 20개까지도 장치가 나오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장치를 찾고 신나게 느끼고 그렇게 가야지만 이 연어가 온전히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찾아먹는다면 뭐 책을 읽게 된 동기, 줄거리, 감상 이것은 40년 전에 독후감 공부를 했던 그 교육 방법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독후감 쓰기에 동기 중요하지 않아요. 줄거리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책 속에서 나는 어떤 교감을 이루고 감동을 느꼈는가가 중요하고 마지막 부분에 이 연어에서 폭포를 뛰어넘고 징검다리를 건너고 뭐 어로를 만나고 독수리를 만나고 엄청나게 많은 과정 속에서 안도현 작가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맨 먼저 독수리에게 잡힌 나를 대신해서 죽어간 와 누나 연어 그리고 또 강을 오르면서 만났던 곰이 후려칠 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헌신한 눈맑은 연어 이런 과정 속에서 가족과 친구와 우정, 연인 이런 관계가 다 있거든요. 그걸 못 찾아먹으면 재미있는 독서는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에 폭포의 장면에서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폭포를 올라야 돼 하니까 그 아버지 얘기를 들었던 그 은빛 연어는 연어다운 연어를 남기기 위해서 반드시 이 폭포를 건너야 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럼 청소년들아 너희들에게 폭포는 뭐니? 그러면 저랑 같이 공부한 학생들은 학원이요, 과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건 스스로 오르지 않고 어로를 통해서 쉽게 가려는 연어의 습성하고 작가가 말했던 그 의도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연어다운 연어처럼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고난을 이겨내야 돼. 이렇게 찾아가는 길이 연어라는 독서죠. 아, 그렇군요. 아니, 예. 저도 이 작가님들과 함께 여행을 했어야 하는데 늘 혼자 여행을 하게 해드려서 참 마음에 쓰입니다. 저도요. 예, 교감과 감동을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런 독서법을 좀 해봐야겠어요. 그런데 또 부모님들께서 우리 애가 좀 책을 좀 좋아하고 많이 읽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책을 읽게 하는 뭐 방법들도 좀 있습니까?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문화상품권으로 유혹을 했고 부모님들은 네. 책을 읽고 나서 그 과정들을 거치면 뭔가 줘야죠. 선물을. 뭐 꼭 돈이 아니더라도 네. 원하는 아이들이 원하는 거. 그러나 그냥 주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했듯이 첨삭 지도를 거치고 토론으로서 그 책을 다 이해했는가를 확인하고 독후감으로서 자기의 생각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점점 커가게 되는 과정 네. 그것을 거치고 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칭찬도 해주고 또 좋은 선물도 주면은 아주 책도 좋아지고 실력도 늘어나고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부모님이 책을 직접 읽고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유럽 속담에 부모가 책을 읽으면 아이들은 부모를 읽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아 책 읽어 아니라 부모님들이 먼저 읽으면 애들은 자동적으로 그 모습을 같이 보고. 읽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한 3개월쯤 지나면 저 경험에 의하면 네. 애들이 그 책을 읽고 나서 좀 어려운 부분은 아빠하고 상담을 하고 엄마하고 상담을 해요. 그게 토론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토론이 되는 거죠. 토론 속에서 나는 이거야, 나는 이거야라고 혼자서 놓치기 쉬운 것들을 서로 말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함께 말할 수 있는 시간. 그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독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이 독서 프로그램 중에 추천을 좀 해주실 만한 게 우리 지역에 또 있을까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지역에 도서관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뭐 순천, 여수, 광양 할 것 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요. 특히 우리 순천에서는 청소년들 인문학, 어른들 인문학이 각 작은 도서관 70곳에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멋지죠. 또 올해는 1인 1책 쓰기 운동에서 시책의 날 11월 10일을 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1인 1책으로 한 2, 3천 명이 한꺼번에 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
그래서 조금 더 관심 갖고 누구든지 책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큰 도서관 삼산 신대 뭐 조례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수시는 시립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에게 꿈을 여는 진로 독서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참 좋더라고요. 추천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여수에서는 독서 마라톤을 매년 진행하고 있어요. 독서 마라톤? 예, 그래서 뭐 3km, 10km, 뭐 하프, 뭐 여러 가지 풀코스까지 정해서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보상을 해주는 재밌네요. 그런 제도도 해서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되겠죠. 광양에서도 독서 클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정해서 입고 나니까 약간 강박감이 들겠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녹아나면은 신나고 재미있는 독서로 이어지더라고 확신합니다. 예. 네. 아까 독후감 얘기를 처음에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책을 읽고 나서 토론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 근데 이걸 또 글로 꼭 써야 되나? 글로 쓰는 게 중요한가요? 좀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작가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데 작가는 인문학 속에서 역사라는 자료라는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제를 줍니다. 그것도 우리는 인문학에서는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철학을 작가들이 셰프 맛 요리를 해놨어요. 그 요리를 찾아 먹는 건데 혼자서는 그 요리의 맛을 다 못 찾아. 이게 너무 매운가 짠가? 그런데 그룹으로 읽다 보면 그것들이 보이거든요. 아, 야, 여기는 작가가 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요, 우리 얘기야. 나무 얘기인데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내 얘기야. 이렇게 다가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룹으로 하는 건데 멘토가 있으면 참 좋고 부모님 중에서 멘토가 돼줘도 좋고 이렇게 가는 게 정말 좋은 독서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게 또 결과물로 글로 써낸 게 있다면 더 금상첨화가 그렇죠. 되는 거겠죠. 토론과 글쓰기는 아까 창의력을 낳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대학 입시나 뭐 취업에서 포트폴리오는 말과 글이 입과 손이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 속에 창의력이 들어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 훈련이 된다면 나중에 멋진 리더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많은 리더가 탄생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독서 또 생활화하시는 의미에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독서가 꼭 책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독서는 좋은 사람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행 중에 아까 역사를 만나고 문화를 만나고 타임머신을 타고 주인공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타임머신이 지금 나를 만났을 때 맞대면 했을 때 책 속에 있는 타임머신으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좋은 질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 책을 읽고 나서 좋은 질문을 작가에게 던질 수 있도록 그것이 곧 내 생각과 창의력이 되니까 상상력이 되니까 그런 훈련들 특히 예술 여행 그림과 음악 그리고 연극, 영화 이런 여행도 정말 중요한 독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또 다양하게 우리가 체험한다면 우리 지역이 정말 한층 높은 인문학적 독서를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독서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또 열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장인호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